네, 오늘은요, 저희가 또 팀플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로서 다양한 조언과 일화를 나눠보고자 이렇게 모였는데요. 여러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의상 디자인학과 17학번이자 3학년, 네, 매학기 팀플을 달고 사는 김주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명 팀플학과로 불리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19학번 3학년 송하동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14번의 팀플을 맡았던 적이 있고, 한 학기에 최대 5번의 팀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팀플학과라고 하셨는데, 저도 팀플공학과라고 불리는 교육공학과의 19학번 3학년에 재학 중인 오지은이라고 합니다. 저도 매학기 팀플을 하나씩은 꼭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팀플은 여러 명이랑 같이 하기 때문에 서로 연락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좀 편한 사람들이랑 이렇게 팀을 구성하는 게좀더 편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래도 좀 친하다 보니까 좀 직설적으로 피드백을 하는 게 조금 어려웠어가지고 팀플을 구성할 때는 개개인의 좀 능력을 조금 냉정하게 보시는 걸좀 추천드립니다. 저는 뭐니 해도 팀플 할땐또 프리라이더를 방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로 맡은 말을 정말 책임감 있게 할수 있는 저는 저의 믿음직한 동기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네, 저는 팀플 할때 역할 배분을 균등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역할을 잘 선택해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PPT 제작이나 아니면 발표, 자료조사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선택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서로 역할을 다 정하고 그 역할을 다 떠맡는 것보다는 서로 맡은 역할에 대한 피드백을 서로 해준다면 더 완벽한 팀플이 될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자료조사를 단순히 포털에서 이렇게 긁어오는 것보다는 통계청에서 좀 정확한 근거를 좀 제시해서 찾아보는 게좀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큰좀 주제를 잡고 이후에 좀 카테고리를 세분화시켜서 좀 분류를 잘 시키면 읽는 사람도 편하고 보는 사람도 편하고 좀 일석이조가 될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블로그나 위키백과에서 자료 조사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그런 자료는 아무래도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참고 정도로만 하고 신문기사나 논문 또는 통계 자료를 통해서 자료 조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계 자료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통계청 사이트에서 보시면 더 많은 좋은 자료를 찾아보실 수도 있어요. 또한 논문은 건국대학교 상업기념도서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전자자료 검색을 이용하시면 해당 주제의 키워드를 검색해 다양한 논문을 읽고 다운받아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료조사 한 거를 서로 공유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파일명은 좀더 깔끔하게 적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수업 이름이나 아니면 프로젝트 주제, 그리고 조사한 사람, 요 정도의 기본적인 내용을 명시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요즘은 모바일 시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주고받을 때도 이제 좀 보기 편할 수 있도록 한글이나 워드 원본 파일보다는 PDF로 변환해서 주고받으면 훨씬 효율적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PPT는 저희 프로젝트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시각적 표현을 해주는 자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독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미지를 사용한다든지 키워드들을 색상을 통해 강조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똥손이자 디자인 알못들에게는 정말 구세주와 같은 미리 캔버스라는 사이트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그곳에서는 정말 다양한 테마를 활용하실 수가 있고 또 내부적으로 수정도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저 같은 분들에게 정말 유용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PPT 틀을 좀 많이 찾아보시고, 그 이후에 좀 무작정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발표 내용에 맞춰서 좀 수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정말 기본이지만 좀 많이 연습해보는 좀 전공법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좀 많이 연습해보고, 많이 써보고, 이렇게 많이 좀 발달 외우다 보면은 아무래도 발표하는 데 있어서 많이 숙지가 되어서 좀덜 떨리게 되더라고요. 네, 저도 연습은 발표의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저는 20분짜리 발표를 준비할 때도 발표 계획이나 순서를 숙지한 다음에 집에서나 조원들 앞에서 30분 넘게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굳이 대본을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외워지게 되고요. 발표할 때는 큐카드를 챙겨서 거기에 발표 순서 정도 메모해두시면 발표할 때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대략적인 개요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잘 말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저는 발표에서 중요한 건 정말 마인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발표를 할 때 이 무대를 제가 뒤집어 놓겠다, 내가 최고다, 이런 마인드로 좀 즐기다 내려오려고 하는 편인 것 같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당당하게 할 말 잘 하고 오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는 나오실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비대면이다 보니까 팀플이 좀 흐지부지 흘러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마주보고 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저희가 역할 배분이 명확하게 되지 않는데, 이럴 때는 저희가 시작하기 앞서서 좀 팀원들끼리 스케줄도 공유하고 계획을 좀 촘촘하게 세워서 그걸 지키려고 하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기본 중 기본이지만 시간 약속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한 안에 서로 제출할 건 다 제출하고 비대면 회의 시간도 지키고 또 서로 연락 잘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저도 소통이 좀 제일 어려웠습니다. 아무래도 대면에서 팀플을 진행했었던 것보다 비대면이 좀 어려웠던 점이 좀 많더라고요. 줌이나 뭐 카카오톡, 구글 독스 같은 이렇게 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단들을 좀 잘 활용하시면 팀플에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교수님과 상호작용하는 걸 좀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뭐 지금 비대면 상황에 맞게 뭐 이캠퍼스 쪽지 기능이나 아니면 이메일 등을 좀 보내서 뭐 간단하게 피드백을 받아서 뭐 과제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이렇게 디벨롭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이끌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피드백을 받으면서 이렇게 과제를 좀 진행하다 보면 좀 더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기도 하고, 아무래도 나중에 교수님이 저를 좀 나중에 좀 기억해 주시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그게 또 나중에 또 과제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네, 저는 팀플도 결국에는 사람들하고 함께하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커뮤니티나 소문으로 팀플 무조건 피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너무 부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데, 사실 효율적으로 맡은 바 잘 나눠서 진행하면 저는 되게 좋은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었거든요. 아직까지 밥 먹는 사이인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 좋은 친구도 만들고 학점도 챙기시면서 윈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여러 조언들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에이프릴 기운 팍팍 넣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